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 유설리스 4. 이번에 진행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조선 싫어하시는 분들이 약한 25% 언저리 정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그 투배럭 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선말을 했는데 조선에다가 폴란드까지 같이 영상 업로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러시아 측에서 뭐 아직 뭐 확정된 소식은 아니긴 한데 뭐 미국 대통령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기로는 뭘로 폴란드 쪽에 미사일 떨어진 게 러시아 측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폴란드 쪽에 지금 미사일 떨어져서 두 명이라는 사상자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추모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아주 난이도 게임 진행하도록 하고 폴란드를 위대하게 메이크 폴란드 그레이터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맙가야? 맙가? 일단 폴리투 동군하고 헝가리 동군 보헤미아 동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롱 카이저까지 노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쉐임 폴란드 쉐임이 그 의회 정치가 의외로 생각보다 달달해요. 받을만한 부학력 관계도 테스트 받고 행정 조언가 비오 종이정 외교관 봐주고 그 다음에 슐라우타 군사료 기조고문 킹권이 최고권 상업자문단 대출조달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받을 방법 또 없나? 자유기업? 자유기업도 나쁘진 않긴 한데 예술원 받을게요. 받고 직할집 받아주고 교황님 한 지역에서 기본생산 1 증가합니다. 10년 동안 생산율 10% 또는 중산주의 2+ 2에다가 국제무역력 또는 24시짜리 장군 봐봅시다. 계산합시다. 4시짜리 장군이면 군사 100입니다. 조언가 비용 만 10%면 1자리 조언가 쓰면 마이너스 10%면 0.3토카 정도 되겠죠. 중산주의 2 같은 경우는 외교력 200이고요. 국내무역 플러스 5 달달하고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수입 규제 아니면 장교명단 늘리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육전 얼마 나오죠? 5죠? 장군 하나 필요하긴 하는데 뭐 장군은 그냥 용병으로 대충 때우겠습니다. 그냥 중산주의 받아가지고 됐고요. 쓸만한 조언가가 어떻게 이렇게 없을 줄이야 씨. 무역효율 조세 그리고 보헤미 하트 뜨긴 했는데 동맹수 두 개거나 잠깐만요. 보헤미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헤미 모욕당하거나 경쟁국이거나 영향 끼치기가 다섯 개 개요 오케이 일단 첩보 박아 놓겠습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카이 교황님 얼마요? 조 플렉스 해. 초반 교황 찬스 받으면 나쁘진 않다 이 말이야. 됐고 유지비 줄여 놓고 요새 주비 날려주고 이제 기도합시다. 몰도바 관계도 개선해가지고 기도합시다. 오소바도 속국화 되기를 킹실견을 해주고요. 요새방어 육군지비 육사 초반에 육사가 좋긴 한데 너무 비싼데 우리 폴란드 나폴리 독립했고요. 리투아니아 열강됐고 빨리 블라디스와피우 튀링겐 보헤미아 동맹 안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이탈리아 나이스. 흑자 없이 바이오 전투에서 전사한 왕 블라디스와프 3세의 죽음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분리시키고 폴란드의 지도자를 부재를 안았습니다. 왕의 형제 리투아니아 대공작인 카시미에 씨는 폴란드 귀족으로부터 제의를 요청받았지만 그들의 조건은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의 협상 끝에 1347년 카시미에 씨는 마침내 그가 제시한 조건으로 폴란드 왕이 되었고 동전으로서 두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폴란드 선거 군주정 됐고요. 리투아니아 동군 연합 됐습니다.
1307년 피아스 왕조 마지막이 죽으면서 폴란드 귀족은 군주로부터 자신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고대 권리와 역사 선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소수 수라타 귀족 계급만이 다음 국왕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남자만이 국왕을 선출한 것은 아니며 1484년 아드비 여왕이 1523년에 안나 여왕이 왕위에서거든 지지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선거 군주정이 되었습니다. 대쉐임이 날아가고 후기 441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됐고 동맹수 두 개보다 많거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빨리 개 받읍시다. 헤센 볼가스트. 볼. 뭘. 빨리 내놔 새끼야. 몰도바야. 뭐야 이거. 아니, 떴다 왜 사라졌어. 바르나 여파 1044년 10월 11일에 벌어진 바르나 전투로 인해서 기독교들 대패했고 더욱이 폴란드 국왕인 브라디스라프 3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인한 계승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군대에 재건해야 하며 오스만의 위협으로 맞서기 위해서 이웃한 헝가리와 보헤미아 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헤미아 헝가리 동유럽 명분 얻었고요. 누구를 가냐 서순이에요 이거는. 근데 서순이긴 한데 토 나온다. 아니 좀 토가 많이 나온다. 아니 보통 난이도 조선하다가 아주어 난이도 아주어렵 난이도에 그 볼스카 하려고 하니까 토 나오는데? 너 뭐 어떤 미션이야? 귀족 부대 뭐지? 일단 전쟁 걸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동맹이 흥 아니지. 오스트리아 상대로 첩보 봐가지고 몰도바 빼주고 유지비 잠시 올려놓고 요새 활성화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이에요. 사실상 영클라임에다가 수라타 충성도. 자 이제 시작이야. 네, 진행하도록 하죠. 아 진짜 아세이 난이도 하다가 진짜 그 쌍남자 난이도 하러 가니까 토 나오네 진짜. 23.6 우리 아직 그거 없어가지고 20년 나오죠. 20년 폴스카가 군대가 아직 우리가 코사크 프로빈스가 없어가지고 애매모하긴 해요. 마이킹이 싸워줘야 될 것 같고. 됐고 빨리 밀자. 쉣. 나 무서워요. I'm scared. 나 무서워요. 됐고 몰도바 어그로 잘 끌고 있고 군대 공성 능력 하나 있죠. 프라하까지 한번 가볼까나? Follow me 부터. 어, no. 오씨, 비상일, 비상날, 진짜. 고통 최대로 받읍. 잠깐만, 이거 프라하 졸라 위험한데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 밀어야 돼 이거. 프라하 밀고. 크라코프죠 우리 수도. 최전방이거든요. 어그로만 끌어라 제발 진짜.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내가 바라지도 않아. 너희들 진짜 어그로만 끌어줘. 그냥 비에로 폴스카 방어전 올려주고 나한테 오지만 말았지. 아 진짜 올 것 같다. 느낌 싸하다 이거. 너에게 한 방. 너 저 후스파 안 가니? 아 제발 도와줘. 나 somebody help me. 어 씨발 졸라 무섭다. 정말 졸라 무섭다. 크라코베 죽여? 영향력? 뽀프. 어 교황 찬스. 그의 대기군 교황 나이 슬슬 이제 그 뭐냐 이제 건너가실 때 됐거든요. 63세 교황 찬스 나쁘지 않아. 나빼드. 오스트리아 초보 박아놓는 이유가 오스트리아 상대로 그 뭐냐 과약장 퍼지지 말라고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됐고 어그로 끌렸고 슈테틴 볼가스 전제. 볼가스트 볼가스트 빠질 거예요. 이거 때리고 바로 잠깐 폴란드 헝가리가 아, 타임 졸라 시간 졸라 빡세다 진짜. I have no time. No time man. 시간 없어요. 나이 왕 프라 털었고요. 왕 나이가 18살. 억까만 안 터지면 돼 사실상 진짜. 점수 쥐어 짜겠습니다. 참전한 국가 누구 있어? 헤센. 헤센 때려가지고 그냥 오 마이 갓 노. 어우 따꼼따꼼해요. 야 헤센 가자 씨. 헤센 빼겠습니다. 도마 지원 인력 없네 줘. 거기가 확실하지 않아. 낫지 않는 전투에서 슈테판과 일레아슈 형제는 서로 타도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몰다비아 왕조는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거의 10년간 냉담했던 협력관계를 가질 끝에 일레아슈는 다시 한번 왕위를 차지하게 음모를 꾸몄지만 슈테판에 의해 발각돼서 눈을 잃었습니다. 일리아슈는 그럴까 한데 수강되었던 폴란드의 피난처 찾아 슈테판의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일리아슈는 곧이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로만은 아버지 책임을 물러받은 뒤 현재 몰다비아 왕위를 얻기 위해서 폴란드의 지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로만은 우리가 지원을 준다면 몰다비아 대공국은 폴란드의 영원 속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원해주세요. 안 그럼 어? 변경국? 오케이. 오케이 로마의 통치 따르고요. 일단 강력한 공국들 받아주고 잠깐만요. 튀링겐 씨 통행권 좀 주세요. 지나갈게요. 헤센 빼야 돼. 아주어 난이도는 동맹국도 다 빼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우리 질식사야 안 그러면. 됐고 숨을 쉴 수 없어. 예 됐고 보병 전투력 오히려 좋아. 기병 전투력도 있으면 좋긴 한데 헤센 천에 됐고 32점 적당히 쥐어짜 보자. 프라하 코치랑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전쟁에서 손실 그렇게 크진 않아 아직. 감수할 수 있는 정도 됐고 근데 문제는 얘 때리면 얘 오겠죠? 오길 빈다. 아씨 쳐다보지도 않네 개새끼 저거. 아, 저 프라 털리면 안 되는데. 아니 방어에 아 가야겠다 프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프라 방어해야 돼. 악강보 해야 돼 진짜 레알루. 됐고 37점 이제 점수 쥐어 짜겠습니다. 나이스 어그로 저기로 끌렸고 와, 진짜 보통 난이도로 하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이 보통 난이도 하니까 해이해져. 뭐야 동군 60점 49 못 먹네 까비. 사람이 보통 난이도로 하면 다 지가 이길 줄 알아 그냥. 보통 난이도는 하면 안 돼. 아세이 난이도 하면 기강이 해이해져요. 됐고 몰도바자 도움 된다 진짜 레알루. 금광 안 되냐?
일단 보헤미아 먹겠습니다. 과역장 옛날보다 덜 들어가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네, 보헤미아 동굴 됐고요. 충성파 지원, 채무 대납. 5세 상대로 과역장 46, 오케이. 갑자기 왕이 뒤지는 으까 시나리. 오씨, 잠깐만요. 나 X될 뻔했다, 진짜. 억가 시나리오만 안 터지면 돼. 됐고. 그 개발도 낮은 프로빈스에다가 개발도 좀 투자 좀 해줄게요. 뽁뽁 소리 너무 편안하다. 됐고. 됐고, 보헤미아 왕이. 이웃한 왕국인 폴란드와 보헤미아의 긴밀한 관계는 역사로 가지고 있지만, 국경 분쟁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후스파이 봉기가 이 지역의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기에워 왕조의 보헤미아 왕위를 제안하거나 후스파이의 완전한 진압을 통해 곧 이 고착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왔습니다. 군사력 1위거든요. 나이 20살이고 나쁘지 않아요. 개꿀이죠. 2 올라가죠. 잠깐, 나 왕이 올라가는 거 후계자가 올라가는 거 잘 봐야 돼 이거. 왕이지. 게이드 협력 조약 불만도 떨어지고 됐다. 오, 급한 불 껐다 씨. 그 다음에 헝가리 미넨 휴전 49년일 거예요 얘도. 5세 관계도 넣어주고 헝가리 첩보 박아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 동군연합 있는 날, 뭐 잉글랜드 조이스 100년전쟁이고 100년전쟁 장미전쟁이고. 잠깐만요, 이거 뭐지? 프랑스 브루타뉴 친구 해가지고 100년전쟁 안 터질려나 모르겠다. 그리고 나폴리 밀라노 애매모호해요. 실론카이저 자리도 애매모호하고. 대수 한쳐 하나 2개 3개 3개는 가능하겠다. 3개 가능하면 사실 카이저 아니야? 나이 몇 살이야? 나이 32살. 일단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